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뉴욕 증시는 11월 첫날을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운명의 한 주가 되겠죠. 미국 대선도 열리게 되고요. 또 11월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빅 이벤트들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한 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FOMC 회의까지 남아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중요한 속보들과 이슈들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앞둔 이번 한 주,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11월 첫날이었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인텔이 크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 0.7%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0.8%가량, 그리고 S&P 500 지수 0.41%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아마존과 인텔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날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됐는데 사실 지표만 놓고 보면 좀 부진했습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은 키우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금요일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 보시죠. 일단 금요일장에서 아마존과 인텔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 6%대, 그리고 인텔도 7%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다른 빅테크도 한번 보실까요? 애플 일단 1%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날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알파벳은 약보합세, 메타도 약보합세, 테슬라도 0.35%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재량 소비재 섹터가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림세를 의미하는 빨간색이 좀 짙게 칠해져 있는데요.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는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 대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함께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빅테크부터 함께 보시죠. 애플이 일단 1%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애플에 조금은 하방 압력을 가해질 그런 요인이 됐었고요. 엔비디아는 0.86%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11월 8일부터 인텔 대신에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 금요일 좀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그리고 아마존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공개한 이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세, 전년 동기 대비 19%의 매출 성장세 기록하면서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부터 보시죠. 7%대 상승률 기록했는데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잉도 3.54% 강세였습니다. 노사 간의 새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안을 향후 4년 동안 기존 협상안은 35%였다면 이번에는 38%의 인상안으로 새롭게 타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협상안에 대한 투표는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통과가 돼서 파업이 종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대선 전에 변동성이 큰 종목을 처분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좀 차익 실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트 레보라토리, 미국의 의료 관련, 건강 관련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미주리 법원이 아기 분유와 관련된 지금 소송이 여러 건이 있는데 법적 책임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가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회계감사 사임 이후 연일 하락세,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0% 이상 하락했고요. 쉐브론은 실적을 공개했는데 좋았습니다. 또 3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면서 2%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나왔던 중요한 지표들 두 가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표는 미 노동부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겨우 12,000건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시면 이 하늘색 막대기 다른 월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 10만 건을 굉장히 크게 하회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일단 실업률이 4.1%로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로 9월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보잉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으로 이렇게 10월 고용이 낮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함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용시장 붕괴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줄을 이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제조업 지표도 봐야겠죠. 미국의 제조업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신호들이 들려왔었는데 10월 ISM 제조업 PMI를 보니까 46.5를 기록했습니다. 8월과 9월 수치가 47.2였는데 이것보다도 낮아졌고요. 또 다우존스 예상치 47.6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 위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평가를 봐도 미 제조업 활동이 10월에 또 위축됐고 그 속도가 9월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기업들이 향후 통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하기를 꺼리면서 수요가 약했다라는 그런 이유까지도 함께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11월 FOMC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통화 정책 방향이 나오고 또 미국 대선이 종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제조업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두 가지 지표가 공개된 이후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사실 현재 기준금리가 4.75에서 5.0%에 머물고 있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결 가능성 5% 가까운 가능성을 선물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지표가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반면에 동결 가능성은 5%에 육박하다가 지금 1%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연준 경제성장 둔화 속 금리 인하 준비한다라는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저자가 바로 닉 티미라우스, 우리가 흔히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번 주 목요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베이비 컷, 그러니까 스몰 컷을 압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로 결국 올라왔고요. 2년물도 4.2%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으로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 오를지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국채유가와 국채금값도 마지막으로 챙겨보시죠. WTI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33%가량 오르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이 며칠 내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약간의 상방 압력을 더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3일 날 발표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2월로 예정돼 있던 증산 계획을 한 달 더 연기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소식이 또 WTI의 이번 주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나타내고 있죠. 이날 그래도 소폭 밀렸던 이유들을 생각해보자면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회비용을 좀 높였기 때문에 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